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거 아닌가? 이게 맞는가 보다. 예, 좀 늦게 왔습니다. 네. 내일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좀 늦게 왔는데, 원래 더 일찍 와서 인사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좀. 아니, 저는 뭐, 기분이 뭐안 좋고 막 그런 건 전혀 없는데, 이제 뭐 좀. 얼굴 이렇게 뵙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게 좀 아쉽고 뭐 그런 거죠 뭐. 막 기분이 막 좋진 않죠. 막다 기분 좋아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바보라고요? 예? 오셨네요, 이제 여러분들. 그냥 뭐 별거 없고요, 여러분들. 그냥 조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가야 될것 같아서 왔고. 뭔가 이게 또 실감이 많이 안 나다 보니까. 뭔가 영영 안볼 사람들도 아닌데 뭔가 말씀드릴 게 딱히 뭔가 말씀드릴 말이 정리가 안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후딱 갔다 와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가지고 못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이게 머리 깎고 나니까 머리 깎고 나니까 실감이 좀 나가지고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꼭 인사드리고 가야지 하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태영이하고 남준이 형 이제 입대하는 모습 보고 왔고요. 씩씩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두 분은. 웃으면서 건강하게 잘 하고 오겠다고 얘기하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막 울고 그런 건 아닌데, 울건 아니고, 아휴, 저도 보고 싶죠. 지금도 보고 싶은데 가면 또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후딱 다녀와야지 저희 다 같이 할수 있는 거고. 그래야 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다 같이 활동한 시간이 빨라지니까 가야죠, 빨리. 그리고 저는 이제 정국이랑 같이 입대를 하게 돼서 그래도 좀 의지가 많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나이를 먹고 가는 거다 보니까 안 그래도 요즘 날씨가 추워서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고 저도 저기 일본 갔다 와서 한 독감 때문에 한 5일 앓았었거든요. 앓고 나서 보니까 이제 한 일주일 시간이 남았네.
도대체 누굴 봐야 되지? 막 딱히 생각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친구랑 한번 만나서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딱히 막 이게 정말로 막 영향 안 보고 막 그럴 게 아니니까 이게 더 있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놀아야지. 이제 가는데 뭐. 아이, 술도 이게 맨날 먹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는 슈가형한테 잘 전해주겠습니다. 슈가형도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우리 남준이 형, 태형이도 잘하고 올 거고 진영, 호석이 형도 멋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저랑 정국이도 가서 멋있게 잘하고 해야 될일 하고 오겠습니다. 그냥 갔다 와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그때는 좀원 없이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우리 멤버들끼리 진짜 많이 하는 말이 좀다 같이 투어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지금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이제 진영이 들어가고 그 사이에 그 텀을 좀 줄이고자 한 명씩 열심히 했던 게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좀 막상 그렇게 시작했지만 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대충대충 이렇게 막 시간 때우기 식으로 낼수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점점 성장해 가는 모습 보여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좀 진지하게 열을 붙여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이 또 지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느끼는 것들도 되게 많았고 더더욱 겪을 것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단체로 만나서 얼른 투어하고 싶다는 생각을 서로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정말 많이 했고 갔다 와서 투어하고 콘서트하고 앨범 내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랑 옛날처럼 또 계속 재밌게 할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도 가서 열심히 복무에 임하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제가 할수 있는 연습은 최대한 해서 나올 테니까 갔다 와서도 뒤처지지 않고 좀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되게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만약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머리 보여줄 거냐고요? 가기 전에 보여드릴게요. 아, 저야말로 뭐늘 행복하고 고맙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고마운 건 진짜 고마운 거니까 어쨌든 거의 한 10년, 11년을 같이 이렇게 지내오던 친구들이랑 잠깐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빨리 더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좀 아쉽네. 더 놀고 싶은데 뭐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가서 많이 되돌아보고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 빈자리 많이 느끼고 뼈저리게 느끼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살 많이 찐대요. 그때는 이제 좀 저도 이 너무 말라있는 이몸좀 벗어나서 좀 건강한 몸으로 회복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이거 라이브 끝나고 집에 가족분들이란 가족들도 와 있고 해가지고 가족들이랑 보고 밥 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포동포동, 그냥 있다 보니까 살이 좀 찌네요.
그리고 뭐 밖에 있으면은 시간이 금방 가는 걸로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진영도 벌써 1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형은 힘들었겠지만 저도 금방 갈 겁니다.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아, 뭐 준비한 것들이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하고 싶은 것들을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진짜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취향에 맞고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언젠가 뭐 그래도 재미있는 장난감 거리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머리를 너무 보고 싶어. 아. 그렇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되게 화장한 것 같지, 나오냐.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흘렀네. 아, 근데 가는 것도 가는 건데, 여러분, 이제 뭐 가기 전에 좀 말씀드리면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도 이제 서른이니까 한달 뒤면은, 시간이 정말 빠르다 이런 생각이 많이 해요. 그래서 좀이 30대를 어떻게 보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요즘 좀 많아요.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테니까 좀 어떤 식으로 보내야 되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막무가내로 할순 없으니까 그런 계획들을 좀잘 짜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서 그 흔적들이 좀 보이게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머리 깎으니까 귀엽습니까? 네. 아. 예.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있잖아요, 뭔가 진짜 진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는 뭔가 이렇게 갈 때도 배웅해줄 사람이 이렇게나 많고 갔다 와서 반겨줄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복 받은 것 같고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진짜 행복하고 그리고 오늘도 현장에 아미분들 안 오셨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내일까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오시기 때문에 진짜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 감동 먹었습니다. 역시 우리 아미 여러분들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갔다 올 거고 중간에 소식 남길 수 있으면 어떻게든 남길 테니까
갔다 와서 봅시다. 재밌는 걸로, 재밌는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또 만납시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저 이제 끌게요, 여러분들. 가족분들이랑 좀 시간 보내고, 예. 연락할게요. 편지를 하든 뭐를 하든 여러분들한테 연락할게요. 보고 싶을 겁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여기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갈게요.